우리 라스에서 나온 얘기로는 감자골 이 3인방이 항상 어딘가에 돈을 놔주면 그 알아서 국진이 형 돈을 들고 썼다라는 얘기. 아, 전자레인지. 100만 원, 전자레인지에 100만 원인가 그걸 항상 넣어놓으면 네. 그거를 이렇게 두고 썼대요. 그것도 그거 쓴 게 아니라 김국진 씨가 놔둔 거예요. 모르고 놔둔 거예요. 자기가 거기다 놔둔 걸 모르니까. 아, 왜 거기다 둔 거죠? 그냥 모르고 돈을 이렇게 돼서 거기다 놔요. 그냥. 전자레인지. 금고 같잖아요. 금고. 금고가 생겼잖아. 버튼도 있고. 근데 제가 사실 김국진 씨 본 거는 오늘 안 갖고 다녀. 아예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, 제가 예전에도 우리끼리 회식하고 그러면 형님 각자 근데 뭐 이러는 없어, 거야. 없어. 돈이. 그래서,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형은 뭐야? 왜 돈을 안 갖고 다녀? 근데 정말 생면부지에 그 형님 대학교 후배가 선배님 저 등록금 한 번만 내주십시오.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이면 정말 큰 돈이에요. 그래서 내가 국정한테 그랬어요. 아니 형, 사정이 아물딱하도 생면부지의 사람이고. 근데 있잖아요. 요거를 우리 이제 우리 저 강수지 씨가 앞으로 이제 뭐 두 분이 이제 관계가 아주 뭐 발전을 이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네. 그러니까 나중에 경제 관리까지는 서로 같지 않잖아요. 사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정도는 알고 계셨나요? 김국진 씨나 저나 그건 알고 있어. 지갑을 잘 안 가지고 다니고 돈이 뭐 어디 꿈? 강수지 씨도 그래요? 아니요, 저는 안 그러죠. 저는 안 그러죠. 김국진 씨가 그런데 국진이 오빠나 김국진 씨나 저나 너무 욕심이 없는 둘이에요. 그게 너무 잘 맞으세요. 그렇게 바뀐 거야? 이렇게 바뀐 거야? 야, 좀 해줘야지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니, 그래서. 답답할 수 있는. 아니, 여전하네. 여전해. 아니, 그래서 둘이 돈이 너무...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우리는 그냥. 정 씨도. 김국진 씨도 가방을 거의 한 7, 8년 들고 다닐걸요, 똑같은 게. 네. 저도 지금 7, 8년째예요. 그래서, 아니, 그러니까 둘이 돈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김국진 씨가 만약에 불쌍한 사람, 뭐 안쓰러운 사람을 돈을 줬다면 저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